맛있어요? 컵라면이라도 드시죠. 지난번보다 더 마르신 것 같아서. 미친놈. 결국 혜원이 지셨어요. 아니라고 그렇게 발짝 뛰더니 여신이한테도 미안하고 혜원이가 좀 이기적이긴 해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너무 망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왜 계세요, 아저씨? 여기에 계실 분 아니죠? 맞죠? 혹시 아저씨도 저처럼 진짜 신기하죠. 아니 글 삭제되고 나니까 어쩜 관심이 딱 끊겨요. 아 그거지 뭐 그 냄비 근성. 뭐만 있으면 그냥 불나방들처럼 확 달라들어가지고 나는 어떻네 너는 어떻네 그러다가 또 아니면 그냥 딴 데로 그냥 우르르 그냥.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병이야 병. 아 어쨌거나 다행이에요. 지도 뭔가 뜨끔하니까 삭제를 했겠지. 반응이 너무 핫하니까 겁이 났겠지. 덜컥.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하냐? 그냥 고소 진행해버리지 그랬어. 하부금이라도 왕창 뜯어내게. 아, 그게 좋은 일도 아닌데요. 뭐 어찌됐건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. 자꾸 사고만 쳐서. 대신에 제가 배로 열심히 일할게요. 늦었습니다. 차 대리 늦었네. 왔어요. 야, 아슬아슬했다 오늘. 죄송합니다.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. 괜찮아. 저 팀장님, 그럼 제가 슬슬 시제 챙겨올까 봐요. 오케이. 네. 시작해 볼까 그럼? 네. 가 시작해 봅시다. 바로를. 우진 씨. 아, 네. 미안해. 그리고 고마워. 뭐가요? 그냥 그렇다고. 저기 대리님. 저도 죄송해요. 감사하고. 뭐가? 저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요.
혜정 씨, 뭐 어디 다쳤어요? 아, 아니 새구두 신었더니 뒤꿈치가 완전 너덜너덜해져가지고. 아, 새구두는 그게 문제야. 이거. 네? 사람들 이거 잘 모르는 건데. 나 감기 걸리면 열날 때 이 약만 듣거든요. 옆에서 안 팠는데. 그래요? 아니 좀 아까 차 대리님이 넣고 나가시는 거 같던데? 차 대리님이요? 응.